아주 왕자라는 제가 전쟁의 와중에 그러한 행태를. 일단 머슴인 것처럼 몸을 숨기고 계십시오. 제가 상황을 봐서 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월양이라 하옵니다. 당분간 이 아이가 나리의 병세를 돌볼 겁니다. 고맙네. 내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전쟁이 끝나고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제 공덕 잊지 마십시오. 정문부는 신분을 숨긴 채 외적과 임해군의 눈을 피하게 되는데, 주상 전하께서 한양을 버리고 귀나들 떠나셨다는구나. 대군 마마께서도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쳤느냐? 가다가 왜군을 만나면 어쩌려고? 아! 난 그냥 여기 죽은 듯 처박혀 있다가 여차하면 국경을 넘어 명나라로 가야겠다. 왜놈들이 설마 명나라까지 쫓아오겠느냐? 참으로 현명하신 생각이십니다, 마마. 그 즈음 회령에선 임해군의 수탈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져가고 있었다. 임해군의 수족이 되어야 했던 국경인 역시 백성들의 미움을 샀는데, 재수가 없으래. 테이! 이 사람들아! 나 뭐 좋아서 이러는 줄 아는가? 그때였다. 국경이는 정문부의 수상한 행적을 목격하는데, 뭘 하고 다니시는 겁니까? 예? 아까 낮에 만났던 사내는 혹시 또 봤는가? 내 이곳에서 은밀하게 의병들을 모으고 있네. 다리, 제정신입니까? 그리 자중하고 계시라니까. 난 자네와 다르네. 내 한 목숨 구하고자 위기에 처한 나라를 모른 척할 수는 없네. 자네도 이 나라 백성이라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임해군에게 아부할 것. 아, 재밌네, 재밌어. 나라도 백성도 살아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다리. 코앞까지 닥친 외적을 두고 숨어 있어야 하는 처지. 의병장 정문부의 고민은 깊어가는데, 그 와중에도 임해군은 매일을 술과 향락에 젖어 보내고 있었다. 지금 뭐 하느냐? 대군마마, 술이 다 떨어졌사옵니다. 지금 뭐라 했느냐? 모아두었던 술이...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하고 있는 게야? 어서 용서를 빌지 않고! 마마, 죽을 죄를 지어 싸웁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달라. 그래, 그럼 네놈 목숨값으로 무엇을 내놓을 테냐? 없느냐? 절대 없느냐고 물었다. 딸을 내놓겠사옵니다. 네 딸 얼굴도 깼을 만한 것이 대군 마마의 마음에 드실 것 같사옵니다. 그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아전 국경이는 자신의 딸을 바치겠다 약속하고 마는데 자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거지들 고기야? 자네 여식도 없지 않은가? 그럼 어떡합니까? 당장 죽게 생겼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아. 국경인의 약속은 거짓이었다. 하지만 살려면 없는 딸을 만들어야 할 상황. 모량아! 마마, 한 가지만 약조해 주십시오. 훗날 환궁하실 때 제 여식도 꼭 데려가 주셔야 합니다. 그래 그래. 내 마음에 들면 네 놈의 딸뿐만 아니라 네 놈도 꼭 데려가마. 그래. 네 딸은 어디 있느냐? 깨끗이 치장하고 이제 곧 올 것입니다. 과연 임해군은 국경인의 술수에 속아 넘어갈까? 그런데 그게 무슨 대군 마마. 죽을 각오로 한 말씀 올리겠사옵니다. 나라가 전란에 당해 백성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술이 웬 말이고 풍악이 어찌 가당키나 하단 말입니까? 뭐라? 지금 여기서 이러고 계시는... 그 어느 한전일로 감히 송구합니다. 대구멍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아니 그냥 두거라. 꾸미지 않아도 미색인 건 알겠고 다른 것들과 달리 안 칼진 것이 마음에 드는구나. 그렇게 국경이는 간신히 위기를 넘기는데 예, 예. 그만 마음을 풀거라.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너나 나나 죽은 목숨이었을 거야. 나리 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절 딸이라 속인 것도 모자라서. 그러면 너야말로 무슨 생각이냐? 기생주제에 의병으로도 나서겠다는 것이야? 이번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제가 날이 딸이 아니라 기생이란 거 금방 들통날 겁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얻는 것도 큰 법이다. 누가 알겠느냐? 임해군이 보위에 오르면 넌 후궁 마마가 되고 난 임금의 장인이 될지. 지금 뭐라 하였느냐? 대군 마마. 지금 네 놈이 나를 능멸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오라. 저도 훔쳐봐라! 야! 기생을 자신의 딸이라 속인 국경이는 사실이 발각되자 목숨을 구하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회령 땅을 벗어나려던 국경인. 국경인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과연 무슨 일일까? 국경이 그 아주 너무 어디 있느냐? 가히 기생을 지딸이라 속여?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마마. 억울하옵니다. 시끄럽다. 지금 니들이 짜고 날 기만하는 게 아니냐 말이다. 정말, 정말 모르옵니다, 대구 마마. 네, 이놈아! 그만하십시오. 이놈이 정녀 미친 개로구나. 이자가 바로 조선 왕의 아들 임해군이옵니다. 지금 뭐라 하였느냐? 네 놈이 감히 나를 외적에게 팔아먹어? 저도 좀 살아야겠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기 잘 좀 해주시지 그러셨습니까요? 저자를 끌고 가라! 가라! 이건 도망간다! 도망치던 국경인이 해령까지 다가온 왜군을 만나자 이번엔 목숨을 구하려 임해군을 팔아넘겼던 것이다. 야.